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사고혈압과 비타민C 필자는 2001년 초 서울대 본부 관악 캠퍼스에 보직을 받아 연건 캠퍼스를 떠났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다른 부서의 간부들이 의사인 나에게 간혹 혈압을 측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해부학을 전공하였지만 그래도 의사인 나에게서 무언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임상의는 아니지만 늘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 혹은 나아가서 질병 현상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온 터라 필자는 사무실의 일반인들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전자혈압 하나를 비치하고 있었다. 여러 간부들의 혈압을 측정해 주다 보면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는 정상 범위의 혈압을 나타내는가 하며 어떤 이는 200mmHg에 가까운 높은 혈압을 나타내어 나를 긴장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200mmHg에 가까운 혈압을 보인 그 간부는 평소에 본인이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서울대학교 병원의 혈압치료 전문가에게 소개가 되어 현재도 잘 치료받고 있지만 언제부터 혈압이 높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혈압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 환자임을 모르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럼에도 그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이 고혈압의 특징인 것이다. 혈압이 매우 높음에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혈압은 왜 무서운 것일까? 임상의들의 지적을 따르자면 높은 혈압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결국 영락 없이 동맥 경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동맥 내피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그 과정이 동맥 경화 형성의 제일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고혈압 환자에게 결국 동맥 경화가 오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 주위를 돌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세가 지긋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면 영락 없이 망막혈관의 동맥 경화로 실명하기도 하고 시력에 큰 장애를 갖게 되거나 혹은 콩팥 혈관이 망가져 결국 투석으로 일생을 마감하는 일 등이 결국 동맥경화성 고혈압 환자들의 맨끝 현상임을 누누이 보아왔다. 물리적 손상에 의해 동맥경화를 유도하는 고혈압과 비타민C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금 이야기를 구체화하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직접적으로는 비타민C가 고혈압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비타민C가 동맥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 1999년에 드디어 집요한 비타민C 연구자들 몇 명이 대단히 어려운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비교적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사람의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보고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첫째는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자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마음대로 실험군을 선택하면 결과 도출 및 해석에서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둘째는 가짜 약을 투여받는 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타민C로 말하면 시큼하게 제조된 가짜 비타민C가 실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실험을 시행하면서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줄때 실험을 행하는 사람과 대상자 모두는 자기가 진짜 약을 먹는지 가짜 약을 먹는지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가지고 행한 실험은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과학적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얘기다. 그야말로 꿈같이 위의 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비타민C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스턴 의대 연구팀과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 의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저술지인 란셋에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비타민C가 고혈압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미 앞의 서론에서 자세히 언급된 바 있는 비타민C가 일산화질소, 합성효소의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산화질소, 가로 NO의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확장함으로써 혈압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한 논문이었다. 물론 이 실험이 몇 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의 결과를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타민C 자체가 오랜 기간, 예를 들어 평생 동안 혈압 저하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학문적 요건을 갖춘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두 번째로 비타민C가 동맥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남가주 대학의 예방의학자가 잘못 보고하여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한다. 즉,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면 동맥 경화가 생긴다는 보고였는데, 이는 실제로 동맥벽의 중간층이 두꺼워져서 동맥의 탄력성이 커지는 등 동맥 경화 형성과는 정반대의 결과임을 모르는 학자가 빚어낸 소동이었다. 즉, 비타민C는 적당량 복용하면 동맥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점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 외에도 비타민C는 동맥 내피세포를 부단히 공격해서 상처를 주는 유해산소의 독소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과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동맥 경화를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혈압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혈압의 수치에 대한 실질적 이해. 심장내과에 오는 모든 환자들 혹은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외래 진료에 앞서 반드시 혈압을 재고 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흔히 우리는 정상 혈압을 상징적으로 120에서 80이라 하는데 이 수치의 의미를 알아야 고혈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잠시 설명한다. 우선 앞의 수치 120은 심장, 가로 특히 좌심실의 근육, 이 수축할 때의 혈액이 나타나는 힘, 가로 수축기 혈압을 의미하는데 뒤에 붙는 단위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진다. 120mmHg, 이는 수은 HG를 120mm 높이, 즉 12cm 높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이해가 쉬운 물을 생각해 보자. 수은은 물보다 훨씬 무겁다. 그 비중이 13.54이니 결국 물보다 약 13배 이상 무거움을 의미한다. 결국 120mmHg란 물을 약 1.6m 가로 12cm 곱하기 13.54는 162.48cm 이상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임을 알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에서 정상 혈압으로 심장이 박출을 하면 심장에서 머리끝까지의 거리가 채 1m도 되지 않으니 충분히 뇌속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80이란 수치는 심장의 박출이 끝나고 다음 박출을 위해 대동맥 판막을 닫고 좌심방의 혈액을 좌심실로 모을 때 역류하는 혈액이 닫힌 대동맥 판막에 미치는 힘, 가로 혈압을 의미하며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 잘 살펴보면 이완기 혈압은 대동맥과 같이 대형 동맥이 심장의 수축력에 의해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의 혈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완기 혈압이 특이적으로 높다 함은 대형 동맥이 동맥 경화 등으로 뻣뻣해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수축기 혈압의 관심 수치는 60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보다 낮을 때
공격을 60cm 정도 높이로 쏠수 있는 힘이어서 단순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동맥의 성격상 말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짐을 고려할 때 혈관의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수축기 혈압 60의 힘으로는 더 이상 서 있는 상태에서 뇌속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낼 수 없고 유난히 산소 의존적 뇌세포는 기능을 잃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제일 먼저 측정하는 것이 혈압인 것이다. 즉, 수축기 혈압이 60 근처라면 그야말로 정말 신속하게 수축기 혈압을 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조치가 수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환자가 뇌사에 빠지지 않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비타민C를 통한 고혈압 환자의 성공적 관리 사례. 오랫동안 비타민C를 복용하고 또한 주변에 권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장인의 눈과 관련된 에피소드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원한다. 80년대 초 처음으로 만난 장인은 50대 중반의 마른 체격으로 외형상으로는 전혀 고혈압과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실제 혈압을 재보니 240에서 180이나 되었다. 이완기 혈압, 가로 아래 혈압이 보통 사람의 수축기 혈압, 가로 위의 혈압보다 높은 악성 고혈압 환자로 당시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전혀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다. 나는 즉시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한 교수에게 부탁해 정기적인 고혈압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자 치료를 시작한 지 수일이 지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곧 이어 장인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증상이었다. 240에서 180인 혈압을 150에서 100 가까이 떨어뜨렸으니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의 100에 가까운 혈압을 떨어뜨렸는데도 어지럽지 않다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장인은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 그부터는 어지럼증은 물론 혈압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대략 150에서 100 정도에서 혈압이 안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계속해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완기 혈압은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혈관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갑자기 오른쪽 시야의 바깥 가장자리에 어둠이 드리워져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앞을 보다가 갑자기 오른쪽을 보기 위해 즉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전에 오른편에서 차가 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빠른 속도로 돌리면 주변 시야의 잔상이 중심 시야로 이동되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다음날 서울대병원 안과에 입원해 시야 검사를 한 결과 장인의 설명대로 오른쪽 바깥 가장자리 시야에 결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어 망막혈관, 조영술을 통해 망막혈관들이 막혀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유는 찾아냈지만 당시로서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고 다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안과 과장의 설명에 장인은 다소 절망하는 듯했다. 이후 장인을 포함해 처가 모든 식구가 비타민 C를 다량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2년 전 시야 결손 때문에 받은 안과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시야 검사를 한 결과 놀랍게도 시야에 거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검사에 무언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망막은 일종의 신경계와 마찬가지라 한번 손상된 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된 시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어 망막혈관 조영술을 다시 실시하니 놀랍게도 망막혈관 모두가 막힘없이 뚫려 있었다. 2년 전의 안과 과장도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2년
시간 사이에 일어난 믿기 힘든 변화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100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던 이완기 혈압도 80까지 떨어져 있었다. 병실에서 혈압을 측정해보니 130에서 80으로 나왔던 것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난 2년 동안 장인이 특별히 실천했던 일이 무엇일까? 사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열심히 복용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믿기 힘든 결과가 전적으로 비타민C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어쨌든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정상화가 어렵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 같다. 이미 앞에서 비타민 C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재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필자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비타민 C를 복용하라고 열심히 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오, 당뇨병과 비타민 C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